2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한 서울.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내의 저렴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숙박시설을 2018년까지 7만 7천여 실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체험형 숙박시설을 만 실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한옥체험업이라든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이런 체험형 숙박시설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1만 7천 정도 또 확보를 해서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듣겠습니다. 숙박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가 있고요.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타 관광객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거나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인기입니다. 명동, 홍대 등 시내 곳곳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의 중심지에 있어 접근성이 높을 뿐 아니라 특별한 체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I think generally it's really good because it's small and cozy and you get to meet like a lot of people. Like when I was working here there were many guests who like came here traveling alone, but within like few hours they knew like many other people and they could travel with many other different people. Because it was more centrally located within Seoul, the city. So I really wanted a spot that was kind of like I could just get to place really easily.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게스트하우스는 주말마다 예약 대란을 이룹니다. 프랑스 가수가 여기 한 3주 정도 묵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음악을 소개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때 거문고, 장구, 북, 기타 등등 이제 우리나라 판소리까지 국악 전공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한번 교류를 했었어요. 특별한 테마를 담은 곳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류에 대한 사랑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한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I came to Korea October 16th, I think. And I originally came here for a singing competition, but after a while I ended up being eliminated. So I decided to stay here for another month and just travel and eat good food and do different stuff. So 이를 위해 한 게스트하우스는 국내 가수들의 포스터를 진열하고 국내 드라마, 가요 등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한류를 콘셉트로 꾸몄습니다. 오신 손님들마다 나는 빅뱅이 좋다, 비스트가 좋다. 저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룹 얘기까지 하면서 많이 물어보세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은 한옥마을 곳곳에 있는 한옥 형태의 게스트하우스를 찾습니다. 한옥살이를 경험해보지 못한 국내 관광객들의 호기심 어린 발걸음도 빈번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 국적은 다양한데 숫자를 따지면은 내국인 외국인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새롭게 확충되는 숙박시설들도 이처럼 다양한 내외국인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백가혜입니다.